에미리트 선사인 에미레이트 쇼핑라인이 부산과 인도, 중동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에 광양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번 추가 개항으로 이 선사는 부산과 인천, 울산 등 우리나라 주요 컨테이너 항만에서 수출입 물량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12월 29일 광양에 입항하는 6,800TEU급 컨테이너선 크레테 아이오를 시작으로 화물 유치에 나섭니다. 에미레이트는 선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양 개항에 발맞춰 6,800TEU급 컨테이너선 두 척을 추가 투입합니다. 이로써 이 노선에는 에미레이트 7척, RCL 1척 등 총 8척의 컨테이너선이 취항하게 됩니다. 에미레이트 관계자는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기 계약 고객과 대형 화주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